사진상에서 보여지는 대로 내가 이 컬러가 된 부분들은 얘가 한 바퀴 다 돌아오는 거야. 여기는 어둡게 갈 거야.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야. 밝은 곳에서 이미 어두운 부분에 톤을 만들어주는 거야. 기본 베이스들을 깔아줬어요. 이쪽도 이렇게 있더라. 하얗게만 남겨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림자, 그림자, 여기 그림자. 그럼 얘네들도 한 바퀴씩 갔다 와요. 얘네가 어디쯤 있으면 좋을까요? 얘네들 왠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. 한 바퀴 갔다 오고, 여기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, 여기도 있었으면 좋겠고, 여기도 있었으면 좋겠고, 있었으면 좋겠고, 얘네가 왠지 이쪽에는 어둡긴 한데, 이거 또 다른 또 기법인 거예요. 선생님, 지난번에 한 것도 마크 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헷갈려요 할 수도 있는데, 색을 어두 이 멀린 배경 칠할 때요 영역만 칠하지 말라는 거예요. 이제는 그 전거그 마카를 하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그림이 막 비어 있잖아요. 그빈 공간 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여리여리하게 이쪽도 밑에 좀 있네요. 이쪽도 좀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얘네들의 해결도 요 부분은 일자로 가지 말고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고. 선생님들이 그린 펜이 보여야 돼요. 내가 열심히 펜을 그렸는데 그게 다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슬쩍슬쩍 펜이 보이게 얘네가 많이 꺾였구나라고만 해주면 돼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. 얘네들도 여기 이렇게. 얘는 널찍하게 좀 캐줄 수 있겠죠? 펜이 보이게끔만 해주시면 돼요. 꺾여진 부분. 그래도 안 보이면은 조금 발색이 꺾인 부분들. 눈을 지그시 감아가지고 이맨 위에 이렇게 여기가 가는 거예요. 얘가 일단 얘가 하나 가졌으니까 여기도 조금 넣어줄게요. 이게 얘네가 뭔가 상처가 되잖아요. 그러면은 걔네 그 동무들을 만들어줘야 돼요. 걔만 있으면 안 돼. 조금씩이라도 얘네들이 이렇게 가면서 어차피 여기 있는 부분을 여기 어둡게 해주고. 얘네들이 여기가 어두워요. 얘네들 있죠. 선생님 근데 쭉 하시지 마세요. 절대. 여기 있어요. 이렇게 붓끝을 보면은 여기 어둡고 요 밑에 어둡고 여기 어둡고 여기 어두워요. 지금 기어가 제일 잘 보일 애들은 여기예요. 요 영역에서만 선생님들 여기를 조금 철저하게 해주면 돼요. 자, 여기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까지 갔으면 여기는 조금 짧아진다고 생각하면 되죠. 요 부분인데 얘가 여기 있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. 얘네들 이렇게 일자로 가지면서 여기도 있고 나중에 물감도 먹을 거 생각해서 드문드문 가서 이렇게 드문드문 드문드문 한두 칸, 한 칸, 두 칸, 한칸 이렇게 가면서 없어져. 여긴 좀 많이 보여야 되니까 반복하면 좀 진해지겠죠. 여기 가다 이렇게 가면서 흐려지고 여기 이렇게 흐려지고 여기 진하고 하면서 흐려지고 진하고 하면서 흐려지고 진해지고 여기도 음영이 져요.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또 없어지고.